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쉬운 코스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. 그 라베가 나올지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, 사실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지금 다 나은 상태가 아닌데, 그 뭐 테스트 하나 하려고 왔거든요. 딴 건 아니고, 러프에 들어간 공을 페어웨이 매트에서 놓고 치면 드로우가 걸리는가에 대한 부분인데, 누가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일단 안 되겠다 싶고 달려왔거든요. 근데 초반에는 허리가 좀 괜찮았는데 후반 갈수록 이제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 좀 어색하게 스윙을 하거든요. 그래서 9홀만 치고 안 치려고 했습니다. 근데 치다 보니까 스코어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라베 하고 싶으신 분은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냥 자유시시 여기서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 짧기도 짧고 뭐 페어웨이도 넓고 그린도 쉽고 막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면 아마 스코어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테스트 한 거 올라가 있거든요. 하여튼 뭐 거리가 짧아가지고 다 뭐 쇼트 아이언이나 뭐 7번 이하로 다 치는 거니까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가면 잘 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서보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. 이거 그냥 해보면 공도 치면 바로 쭉 갈 것 같은데 치면은 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막 그러고. 여기는 러프가 조금 있어가지고 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58도로 쳤는데 다행히 또 들어가시네요. 여기도 뒷땅을 친 것 같은데 보니까 확실히 허리가 조금 안 좋으니까 허리가 좀 무너지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이런 걸 좀 들어가 주면 참 스코어가 잘 나올 것 같은데. 그 거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좋아하는 거리 남기고 치는 게 확실히 스코어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냥 무조건 멀리 치는 거는 이제 스코어 내는 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도 한 컵 정도로 딱 빠지네요. 확실히 골프 이거 치면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운동 안 하고 그냥 휙휙 돌리니까 저같이 약골 같은 사람들은 다쳐요. 보니까 세게 팍 하고 나면은 막 허리 같은 데가 막 땡기고 막. 근육이 원래 있는 사람들이나 좀 몸이 큰 사람들은 운동 안 하고 그냥 준비 운동 없이 쳐도 부상 같은 거 잘 없던데, 아 저는 좀 몸이 약한가 이게 조금만 운동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치면은 그냥 아파요. 여기 보시면 러프 공 이제 페어웨이 매트에 놓고 치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자, 쭉 돌아 들어오죠. 드로우 스핀 걸립니다. 아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맨날 그냥 돌려서 치고 러프에도 치고 했는데, 아 오늘 하나 또 발견한 것 같아서 또 앞으로는 그냥 웬만하면 짧은 거리는 그냥 내려놓고 칠 것 같아요. 저는 인아웃이 심해가지고 러프 놓고 치면은 잘 돌려가 쳐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앞으로 신경 안 쓰고 치면 될 것 같아요 이제.
러프 들어간 공을 그 페어웨이 밑에 놓고 칠 때는 예를 들어서 100m 같으면은 그 10m만 더 플러스해서 110m 이렇게 치면 원래 계산상으로는 틀리거든요. 그런데 이제 10m 더 나가는 거라서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쳐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100m 남으면 110m 치고요. 10m 더 치고 한 2m만 더 추가하시면 계산상으로 맞습니다. 100m 같으면은 매트 해놓고 치면은 112m 정도, 아니면은 그냥 계산이 귀찮으면 10m 플러스하고 5m 정도 더 쳐도 괜찮아요. 페어웨이 매트가 넓어가지고, 아니 저기 페어웨이가 넓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쳤습니다. 여기는 생각할 게 없어요. 평평해서 뭐. 라비가 필요하신 분들 여기 오세요. 여기 오시면 그냥 거의 라비 찍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딴 데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도 이제 러프 들어갔거든요. 들어갔는데 페어웨이 매트에다가 놓고 한번 또 쳐봤습니다. 드로우가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싶어가지고 톤이 안 돼가지고 잘라갑니다. 여기도 한 100m 남기는 샷. 지금 보시면은 별로 표는 안 나는 것 같아도 싹 돌거든요. 그래서 페이스 투 패스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무조건 왼쪽으로 갑니다. 이게 이제 만약에 러프에다가 그대로 놓고 치면은 저같이 인아웃 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데 싹 도는 거 보니까 무조건 스핀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100m, 50m 웨지, 50도 웨지. 좌측으로 한 클럽 정도 갔습니다. 이제 점점 이제 허리에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 뭔가 어색해지고 공이 밀리고 합니다. 아, 컨디션 좋을 때 한번 치면은 아, 여기 진짜 라베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라베가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8인가 그런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말 잘 치면은 마이너스 10까지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뭐야, 멀리건 다 쓰고요. 멀리건 안 쓰고는 마이너스 10까지는 힘들 것 같고. 아, 이런 것도 정말 신경 쓰고. 영상 편집할 때 보면은 저런 거를 아, 왜 저렇게 쳤지?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깠습니다. 깠는데 또 주르륵 흘러가지고 또 까고 나니까 잘 굴러가네요. 다행히. 결과는 나쁘지 않네요. 남들 치는 거 보면은 그냥 아 그냥 저걸 저렇게 못 치나 이렇게 생각 들고 또 제가 또 친 것도 영상 편집하다 보면 아 왜 저랬었지 이렇게 하다가 다음엔 잘 쳐야지 하고 또 가다가 쳐보면 또 안 돼요. 근데 이제 맨날 그 스크린을 치니까 스코어가 안 느는 것 같아도 계속 치고 조금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러니까 스코어는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 매년 그 평균 스코어를 보면 한 1에서 2 정도는 계속 오르는 것 같거든요.
그래서 일단은 그냥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취미로 치면 되지 뭐 잘 쳐가 뭐 하겠나 이런 생각하고 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고, 그래도 조금 잘 쳐봐야지 하고 그냥 계속 신경을 좀 쓰고 계속 뭔가를 연구하고 이렇게 좀 치시는 분들은 보면 그래도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그 유튜브를 하면서 중간에 그냥 골프가 조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만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조회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. 아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조회수도 나오고 하니까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상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또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살짝 또 연구하게 되고, 사실 유튜브 때문에 또 골프를 안 하려다가 또 조금씩 또 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실력도 조금 느는 것 같고 요즘 또 스윙도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롱아이언 잘 못 쳤는데 자꾸 연구하고 뭐 하다 보니까 네, 스윙도 아 이렇게 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좀 잡혀가는 느낌이 좀 살짝 들거든요. 네, 퍼터도 나름대로 개념이 좀 잡혔고 뭐 숏아이언도 조금 이렇게 잡히는 것 같고, 롱아이언하고 이제 우드만 조금만 더 잘 잡으면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또 살짝 재미가 좀 있어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. 저도 딱 운동만 하면 되는데 운동을 안 하네요. 운동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. 일선생님 수행하차입니다.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운동을 안 하니까 다쳐요. 보니까 근육이 쭉쭉 빠지니까. 이제 뭐 거의 뭐 허리가 굳어가지고 아파서 그냥 끝 참으면서 쳤습니다. 스코어 안 나왔으면 벌써 집에 갔을 건데. 여기는 진짜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스코어가 잘 나오는 곳이거든요. 감사합니다.